자동차가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닛산은 새로운 개념의 건강과 웰빙 컨셉트를 도입해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의 스트레스 및 피로를 최소화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체공학 및 생리학 등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가장 안락한 운전석과 건강한 실내 공기 구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인 무중력 상태를 시트 기술에 도입한 편안한 운전석은 쿠션 일체형 발판, 연결식 시트 등 바지, 층 구조 쿠션 패드로 구성되어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과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개발됐다. 또 인체 부위별로 느끼는 온도의 변화와 편안함의 차이를 연구해 인체의 온도를 빠르게 높여주는 퀵컴포트 시트 히터 기술도 선보였다. 히터 작동 초기에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온도가 안정된 후에는 허리와 허벅지 부분에 열을 전달함으로써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방식에서 35% 앞당겨 보다 지속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 주행 시 마음의 편안함까지 고려한 새로운 실내 공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공개했다. 실내 공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레이프 폴리페놀 필터가 외부 매연을 99.5%까지 제거하여 청정한 공기를 유지 및 공급해주고 공기 중 세균까지 억제해 건강한 실내 환경을 구축하는 닛산의 첨단 기술이다. 닛산의 건강과 웰빙 컨셉트는 단순히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감성 영역에까지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차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노력해온 닛산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결과라는 평가다.